안녕하십니까, 나경원입니다. 미국이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우리나라를 여행 경계 단계로 어제 격상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에서 오는 항공기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을 입국 금지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을 넘어선 국제사회에 있어서 이 경계 대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 눈치 보면서 한국을 무방비 상태로 놓은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빨리 입국 금지를 시켜줄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대책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월 20일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한마디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 안에 들어온 모기만 잡으면 된다 하면서 방 안에 들어온 모기를 잡겠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열려진 창문으로 모기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41개국이 중국 경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다. 이것은 의학적 판단이다. 맞습니다. 의학적 판단으로 애시당초 우리는 중국 경유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14일 이내 중국 경유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빨리 시행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것을 시행한 나라는 감염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지 않은 나라인 한국과 일본에서는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은 이미 2월 1일 중국에 대한 중국 경유 외국인, 14일 이내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 근본적인 원인, 한마디로 뚝에 물구멍이 났으면 그 물구멍을 막고 그리고 창문을 닫고 그 다음 안에 방역을 해야 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은 놔둔 채 온통 이 비난의 화살을 신천지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31번 환자, 신천지에서 예배를 본 31번 환자로 인해서 결국은 많은 신천지 관련된 교인에게 감염이 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31번 환자가 왜 감염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원인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생긴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감염원에 의해서 감염이 됐을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31번 환자보다도 더 먼저 감염된 환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 환자가 뒤늦게 발견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있을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2월 4일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중국인 또는 후베이성으로부터 오는 중국발 항공기만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중국 국적 유학생이 7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2만 명 가량이 이미 입국했습니다. 앞으로 5만 명이 더 입국할 예정입니다. 5만 명, 지금부터 일주일간에 입국할 예정이라고 말씀들 합니다. 그런데 이 5만 명, 합 7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동작구의 중앙대학교를 방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중앙대학교는 3천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기숙사에 입소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10%라고 합니다. 300명입니다. 나머지 2,700명은 원룸이라든지 학교 근처의 원룸이라든지 지금 서울에 가장 많은 중국인 유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신림동이나 또는 대림동에 아이들이 거주지를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교육부 당국은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자기 앱을 설치하게 하고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 그 자가 격리는 뭐 앱을 설치해서 자신의 체온을 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고하게 하고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를 보고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의 이러한 설명과 달리 현장은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가 격리 절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학생들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수준이다. 자가 격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과연 그 집안에 머물고 있는지 또는 밖에 나가서 음식이라도 사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아무것도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기숙사 1인 1실을 배정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학생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각 대학의 기숙사의 여력으로는 이 학생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뭐 임시 숙소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거 역시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한테 스스로 자가격리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현재 생활 형태나 이런 것을 보아서 우리가 모두 도시락 배달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방에 있는 모 대학 총장께서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하시더군요. 중국 유학생들이 들어오면 마스크와 체온계는 배부하면서 자가격리를 하든지 뭐 자기 앱을 설치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체온계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다는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결국은 말 좋은 지금 유학생 관리이지 유학생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뚫려 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한 반중정서라고요. 이것은 자국민에 대한 안전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 중국 유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2주 정도 개강을 연기했는데 2주 전에 들어와서 14일에 충분한 기간을 지나고 수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2주 연기된 개강일에 맞춰서 입국을 했을 경우에 이 학생들을 교실에 들어오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히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둠으로써 이 한국 학생과 중국 학생들 사이에 묘한 혐중의 정서나 흐르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커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결국은 이 중국 유학생 관리, 교육부에서 특별한 예산 지원도 없이, 장비 지원도 없이 현장의 일선의 대학에게 모두 떠맡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대에서 설명한 것에 의하면 하루는 안성 캠퍼스에서 두 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명의 의심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 있어서도 이송 장비나 이러한 것이 마땅치 않아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다. 두 명만 발생해도 이렇게 혼란과 곤란이 있는데 만약에 동시에 여러 명이 발생하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소연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스스로 중국 경유 외국인 입국 금지 바로 실시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차별이 아닙니다.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일찍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경고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행 자제 국가로 될 것이다, 여행 금지 국가로 될 것이다도 이미 누차 경고했습니다. 그것이 이미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속도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확진 환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음악 병실은 단지 1027개입니다. 지금도 이미 절반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누차 경고했던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특징은 스스로 아무런 이 현상이 없는데 증상이 없는데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스스로 자제할 수 있지만 본인은 멀쩡한 상황에서도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경증 환자가 상당히 잠복되어 있다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여러 명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료진으로, 국내 의료진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은 이미
마스크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아직 위험한 단계가 아니다.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격리 병동을 확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 하루빨리 14일 이내 중국 경유 외국인 입국 금지 빨리 실시해야 됩니다.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했던 말이 굉장히 귀에 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국인 규모를 줄이는 것, 그것은 당연히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 대해서 세계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한 말은 우리 경제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야 진짜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의 코로나 종식되고 있다. 안심하고 경제활동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박능우 장관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기, 창문 열어놓고 방 안에 모기 잡는 것이 효과가 있냐고 했더니 겨울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니한 정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도대체 어느 국민을 위하는 정부입니까? 저는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한다고 해서 참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나라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니까 드디어 대통령께서 적어도 이제 우리 입국 금지를 해야 되니 시진핑 주석께서 양해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입국 금지를 발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통화 끝에 한 이야기는 시진핑 주석이 상반기에 대한민국을 방한한다는 것은 흔들림없는 약속이다. 이런 이야기만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입국금지 추진해 주십시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중국의 변방의 한 성으로 똑같이 국제사회에서 취급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31번 환자의 감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속히 밝혀주십시오. 지금부터 일주일 안에 중국 유학생을 비롯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또다시 입국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이 대한민국은 중국보다도 더 심한 사태로도 흐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같은 것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 모든 집회를 자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각자의 위생관리 역시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루빨리 막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지역사회에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예방수칙에 대해서 강조하는 캠페인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 특위의 위원으로 지금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책을 권고하고 또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